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2015. 이번에는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도서지역 공항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울릉도와 흑산도에 소형 공항을 만들어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 발전도 이끌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공항을 만드는 데는 6,400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오대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는 텅 비어있고 공항 청사는 한산합니다. 이따금 직원들이 오갈 뿐 승객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3천억 원을 들여 연간 5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완공됐지만 지난해 이용객 수는 고작 17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비행기 아직 한참 더 들어도 되죠. 개항 첫 해부터 지금까지 만년 적자를 기록해 누적 적자가 455억 원에 이릅니다. 적자 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양양, 청주, 여수, 사천 등 다른 11개 지방공항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5년간 누적 적자는 모두 2,760억 원이나 됩니다. 문제는 정부의 지방공항 건설 사업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겨울철 동해의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은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 지금 통제돼가지고요. 내일은 배가 안 뜨고요. 그래서 네. 이 때문에 울릉도에 공항을 만들자는 계획이 여러 번 나왔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형 때문에 육지처럼 1500m 이상의 활주로는 불가능한 상황. 해안 및 해상에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 또한 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런데 2013년 종전과 달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서 울릉도 공항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엔 60억 원의 공항 설계 예산까지 배정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울릉도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입니다. 정부는 활주로 길이를 기존 1200m에서 1100m로, 활주로의 여유공간인 착륙대를 150m에서 80m로 줄였습니다. 건설비도 6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도 바뀐 겁니다. 문제는 공항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사고의 위험은 커졌다는 겁니다. 우선 활주로 폭이 줄어들면서 최첨단 레이더와 항법 장치를 이용한 계기 비행 방식의 이착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조종사가 시야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개가 끼거나 구름이 낮게 깔리면 이착륙이 어려워집니다. 활주로 양끝은 바다로 이어지는 절벽. 조종사의 작은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억지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것도 안정성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100m 안에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제 공항에 가셔서 한번 가실 기회 있으면 한번 비행기 뜨는 걸 보시면요. 네네. 뜨고 내릴 때 활주로에서 네. 실제로 그 길이를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네. 비행기가 활주로 한 중간 정도 되면 떠버리거든요. 네네. 활주로 자체도 안전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울릉도 공항의 사업 계획을 검토한 항공 안전 전문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륙시 가속 및 정지거리 산정이 빠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KDI의 보고서 역시 기후변화가 심하고 비와 눈이 많은 울릉도의 기후적인 특성을 반영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도 공항에 취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기종의 비행기가 착륙 시 필요한 활주로 거리는 최대 1050m와 985m,
하지만 노면이 젖어 있을 때 이 거리는 1212m와 1136m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주로 길이 1100m에 정지거리 60m를 합쳐도 안전한 착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KDI의 분석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승객수와 화물의 중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거나 날씨가 맑은 날에만 비행기를 운행해야 합니다. 실제 공항이 들어서더라도 1년 중 50일 이상은 활주로가 젖어 배편과 마찬가지로 운항이 어렵습니다. 약간 높은 산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바람 방향이 이쪽과 이쪽이 좀 그 틀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측풍이 그럴 때 측풍의 뭐 반이나 혹은 10나트 정도를 더 많은 속도로 접근을 해갖고 내려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활주로 길이 더 늘어나겠죠. 정부가 울릉도 공항 건설에 경제적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꼼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포항과 울릉도를 잇는 가상의 직선 항로를 만들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포항을 출발해 강릉을 경유하는 우회 노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타당성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직선 노선이 공군의 작전 공역을 지나가고 있어 사업 추진 이전에 반드시 국방부의 사전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실제로 협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공식적으로 검토 요청을 받은 게 없어요. 목포로부터 남서쪽으로 100km 떨어진 섬 흑산도에서도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 1430억 원, 올해엔 2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홍도 관광의 기점 역할을 하는 흑산도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하지만 흑산도 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주민 수가 4천 명에 불과한 이 섬에 공항이 놓여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흑산도 공항이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선 대당 160억 원짜리 50인승 비행기 18대가 필요합니다. 조종사와 승무원 등 필수 운영 인력 예산은 제외하고 비행기 도입 비용만 3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만한 초기 투자를 감당할 민간 항공사가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KDI도 정부가 민간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한 도서지역 공항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건설 비용도 문제지만 그렇게 나중에 공항을 이용한다든지 항공사가 들어와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운영 비용이라든지 운영 적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안전성과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강행되고 있는 도서지역 공항 사업. 정부의 주먹 구구식 사업 추진 탓에 실효성은 적고 혈세만 낭비하는 또 하나의 애물단지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